2025년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됩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며 한국 사회 근대화를 견인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남긴 복음적 사회적 유산도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CBS 뉴스가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목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은 항구도시답게 당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했고 그 결과 기독교 문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 정부가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허락하지 않았고 민중들 역시 선교사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막 불붙고 있던 선교의 그 열정들의 최고조에 있는 두 분이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분한테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말을 거꾸로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죽음이라는 걸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게 두렵지 않았고 본인들의 이 재산도 크게 염려치 않고 재산이고 생명이고 뭐 아낌없이 다 바칠 각오가 돼 있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런 각오가 돼 있었던 거죠. 당시 일본에 있던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신들이 속한 감리교와 장로교의 파송으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했습니다. 부활절 도착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인천에는 특히 아펜젤러 선교사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함께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내가 만삭이어서 출산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독신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천 입항 직후 김포를 거쳐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감리교에서 파송한 아펜젤러 선교사, 장로교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 이 둘은 각자의 교파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자신이 맡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 이 감리교의 선교사와 장로교의 선교사들이 교파 의식은 그렇게 크지를 않았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알렌 같은 경우에 웨슬렌 유니버시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의 대학을 졸업했죠. 그 다음에 의대를 진학해가지고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는데, 근데 이분 정작 파송한 건 감리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예요. 이런 식으로 교파 의식보다는 초교파적이라고 할까요? 개신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복음적 열정만 맞으면 교파 간의 차이는 큰 문제가 안 됐던 그런 분들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천항 바로 아래 위치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17m 높이의 이 기념탑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난 1986년 세워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은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세 개의 직선이 만나 하늘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지녔습니다. 기념탑 앞에는 미지의 땅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온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목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과 아펜젤러 선교사가 적은 선교 보고서를 보면 당시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방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두움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념탑에서 발걸음을 옮기면 우리나라 개신교 발상지로 알려진 인천 내리교회가 있습니다. 인천 내리교회는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 등과 더불어 개신교 선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리교회 입구에는 한국에 복음을 전한 아펜젤러 선교사와 한국인 최초의 목사인 김기범 목사, 인천 강화지역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는 존스 목사의 흉상이 놓여 있습니다. 내리교회는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당을 1892년에 설립했고 1897년에는 처음으로 기독청년회를 조직했으며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신학회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에 내리교회가 있다면 서울에는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함께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입니다. 1888년에는 한국교회 사상 처음으로 4명의 여성에게 세례를 집례하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외에도 기독청년회인 YMCA를 조직하고 대한기독교서회 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대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한국교회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또 한국 최초로 찬송가를 간행하는 등 선교 제한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사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고 서울 경신중학교와 지금의 고아원 같은 역할을 했던 예수교 학당 등을 만들어 한국의 근대화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공식 선교사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구한말에 오셔서 공식적인 기독교가 시작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고 기독교의 시작을 이 땅에 전개시킨 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조직교회 세문안교회가 시작하는 데도 기여를 했고 또 알다시피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의 총회를 조직하고 첫 번째 총회장으로 우리 교단과 한국 개신교가 시작할 수 있도록 토대를 쌓으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발자취는 김포 지역에도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1894년 김포 걸포리에 있는 유공심 씨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는 김포읍 교회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김포읍 교회는 이후 김포 제1교회와 누산교회 등을 낳았고 이들 교회는 김포의 근현대 기독교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포교계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8년 걸포중앙공원에 언더우드 선교사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최초로 김포 땅에 복음을 전한 지역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 지역에 이제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은 한국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 강점기에 맞서 3.1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한국전쟁 직후에는 순교로 신앙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전남 영광에 위치한 염산교회. 이 교회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무려 77명의 교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77명의 순교자는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그해 9월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이 전남 영광지역으로 입성하자 주민들은 이를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를 본 북한군은 환영 행사를 주도한 고등학생 기삼도를 죽였고 이를 시작으로 염산교회 교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북한 인민군들은 국군의 호의적인 교인 77명을 3개월에 걸쳐서 학살했습니다. 염산교회에서 차로 5분 거리인 야월교회. 야월교회는 1908년 4월 유진배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돼 일제강점기에 농촌 계몽운동과 애국운동, 신앙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야월교회도 전쟁의 비극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직후 영광을 점령한 인민군들은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앞잡이라고 생각하고 1950년 9월과 10월 사이에 전교인 65명을 산채로 매장하거나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해만 떨어지면 야월교회 성도님들 한 가족들 어린애까지 새끼로 꼭꼭 묶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거기다 생매장하면 죽으면은 바닷물속으로 다 던져버려요. 한국전쟁 당시 영광지역에서만 모두 194명이 순교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염산교회 77인의 순교 성지로서 한국기독교 순교사적지 제1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이어받은 것처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순교자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전남 영광 지역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신안 지역이 있습니다. 신안에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순교 기념관에는 문준경 전도사의 일생과 그가 읽었던 성경책, 신학교 졸업 증서 등 문 전도사의 유품도 남아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면서 섬선교의 어머니로 불릴 정도로 신안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순교자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는 고무신을 신고 수많은 섬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바꾸어 신을 정도로 섬과 섬 사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문준경 전도사가 목숨을 걸며 뿌린 복음의 씨앗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달리 신안 증도 곳곳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1950년 10월 5일 문준경 전도사는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문 전도사는 교인들이 증도에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주변에 강력한 만류를 뿌리친 문 전도사는 결국 안타깝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야겠습니다. 전도사. 가서 나를 내주고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겠습니다. 문 전도사. 목포로 발걸음을 옮기면 이 지역 최초의 교회인 양동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유진벨이 세운 교회로 호남 지역 기독교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양동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는 목포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교회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습니다. 양동교회는 교회 예배당 서쪽 출입문에 조선의 독립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대한 융희 4년이라는 글자를 태극 문양과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박연세 목사는 일제가 조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 행위로서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행위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 조선 사람들을 착취하는 당시 일본 천황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장로 교단의 일곱 분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 힘을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하지만 그 역사 속에 정말 진심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수를 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는 현 세대가 어떨 때는 많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방문하실 때 건물이나 돌덩어리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일곱 분의 선교사님들이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했던 그들의 정신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목포 유달산 바로 밑에 있는 공생원도 기독교가 남긴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1928년 윤치호 전도사가 한 냇가 다리 밑에서 떨고 있는 일곱 명의 고아들을 발견해 함께 생활하면서 시작한 공생원. 이후 일본인 다우치 치즈코가 윤치호 전도사와 결혼해 윤학자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윤치호 전도사와 함께 고아들을 돌보던 윤학자 여사. 쌀을 구하러 간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된 뒤에도 홀로 남아 3천 명에 달하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국교회와 사회발전을 이끈 기독교의 발자취가 남아있지만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근대 문화유산은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습니다. 보존 예산이 부족하거나 관리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유실되고 방치되는 유산이 많았습니다. 현재 국가유산청에 등록된 한국 기독교 관련 사적은 세 곳에 불과하고 등록 문화유산은 38곳 정도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관련 법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습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를 재정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유산을 살피는 일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문화유산을 살펴보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남긴 정신을 되돌아보는 선교 140주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